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배우 강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묵직한 존재감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극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배우 강신일. 연극 배우로 시작해 지금의 믿고 보는 배우가 되기까지 외롭고 험한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지쳐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안아주시며 토닥이신 따뜻한 사랑을 만나보자. 친구를 따라간 교회에서 우연히 성극 무대에 오른 신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배우의 길에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모든 영혼들이 나의 사랑스런 양들이니라. 이들에게 네가 가서 목숨을 다해 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섬기어 주어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은혜 받은 성도들의 뜨거운 감동은 고스란히 신일에게 전달되었고 그 가슴 벅찬 전율과 희열은 그의 인생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연극 무대로 옮겨놓는다. 대학을 졸업한 신일은 본격적으로 연극 배우 생활을 시작한다. 극단 연우 무대에 입단, 사회의 정의와 용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무대에 쏟아내며 배우로 한 발 한 발 성장해 나갔다. 왜 난 조그만 일에만 풍계하는가?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고 설렁탕집에 주인한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혔던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학창 시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교회의 전통이 이제 고등부를 마치고 청년부로 올라가면서 고등부 졸업 발표회라는 것을 해요. 그 중에 대미를 장식하는 게 연극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준비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극의 배우로 참여를 할 수가 없었는데, 당시 이제 연출을 맡으셨던 저희 동성교회 최종률 장로님께서 배우가 없다. 너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엉겹결에 그때 연극을 했었죠. 그것이 이제 첫 경험이었고 한 50분 1시간짜리 단막극을 만들어서 그 소외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을 했죠. 학교 생활은 엉터리로 했고 할 줄 아는 건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만든 극단에서 한 연극 활동밖에는 없는데. 아, 연극이란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이게 또 도움도 되고 위로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연극이란 매체가 어떤 사회에 어떤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극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되죠. 한편의 연극에 건강한 사회를 담아내는 것. 그것은 짜릿할 만큼 보람있고 배부른 일이었지만 실상 배고픈 연극쟁이였다. 신일은 그래도 괜찮았다. 연극에 위로받고 도전받는 젊은이들을 보며 자신의 역할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 성근이 형이네. 신일아, 너 영화 봤냐? 죽이더라. 어, 봤다. 역시 성근이 형이더라. 어리버리한 역할인데 카리스마가 죽이대. 내 말이. 완전 내공이. 멋지더라. 근데 말이야, 난 형이 유명해지는 거 보니까 솔직히 배 아프더라. 나도 영화판에서 불러만 주면 잘할 수 있는데. 넌 질투 안 나냐? 질투? 아니, 질투는 전혀. 난 오히려 좋다. 형 같은 사람은 영화를 책임지고, 나 같은 사람은 연극을 책임지고. 난 평생 연극쟁이 할란다. 이게 주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다. 네가 사랑하는 주님 뜻대로 연극 다 해먹으라 짜샤. 동료들의 성공에 배아파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뻐했던 신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드는 건 무대 위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던 동료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하나둘씩 떠난 후 더욱 크게 느낀 외로움 때문이었다. 아무도 없냐고요? 예? 누가 대답 좀 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대답 좀 해보라고요? 예술과 인생의 고민을 함께 나누던 동료들. 그 빈자리는 가슴이 아릴 만큼 쓸쓸하고 허전했다. 그러나 신일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 주님뿐이란 값진 진실을 배우게 된다. 주님, 함께 고생했던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아, 좋죠. 기분이 좋죠. 근데 저에게도 드라마와 영화에서 이제 섭외가 있긴 있었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 연극밖에는 내가 이것만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아직 내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더 많은데 마음이 아예 가지를 않아서 바로 거절하고 다 그랬었죠. 90년 후반쯤 가서 돌아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같이 연극을 하고 같이 땀 흘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재밌게 놀고 이랬던 친구들이 이 대형로 연극판에 없는 거예요. 잘 돼서 좋은데 내 옆에 없는 것이 이게 굉장히 허전했었죠. 이제 그 시절을 돌아보면 좀 많이 좀 쓸쓸하고 외로웠었어요. 내가 잘못 찾아온 거 아니지? 연극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신일은 좋은 기회를 만나 영화 공공의 적에 출연, 무대에서 갈고 닦은 연기력이 스크린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다. 그 후 그를 찾는 이가 많아지며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찬란하게 빛날 미래만 그리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게 된다. 여보, 나 정말 암 맞아? 3cm짜리 암이면
이 정도인데 내가 왜 못 느껴? 아무래도 검사가 잘못된 것 같다. 그치? 여보. 여보. 나 무서워. 당신 강한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넉넉지 못한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겨우 가장 노릇을 해볼 만한 순간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하나님은 그에게 화창한 날을 허락지 않는 것일까? 그랬기에 억울함과 분노와 파도처럼 밀려와 하늘을 향해 거친 원망을 토해냈다. 왜 접니까? 왜 하필 저냐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가족을 못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턱 밑까지 차오르며 결국 주님 앞에 엎드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 거두어 가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아내와 저희 아이들 씩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맞아요, 주님. 다 주님 뜻이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믿습니다. 그랬다. 주님은 놀라운 분이셨다. 죽음의 공포로 요동치던 마음을 잠잠케 만드셨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채우셨다. 사실은 제가 병원 가는 걸 굉장히 시도했고 그리고 워낙에 연극밖에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여기에 매진하고 살다가 가리라 오만하게, 어차피 연극이란 작업이 불규칙한 데다가 그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듯이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뭐 거의 날밤 새다시피 그렇게 연습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술, 담배, 예,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 수면 부족, 이 모든 것들이 막 겹쳐진 상황에서 B형 바이러스 감염까지 돼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아내의 눈물 어린 기도는 거의 매일 됐죠. 지금 와서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암 선고를 처음 내릴 때 에는 사실 저도 스스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한동안은 좀 멍했었어요. 그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고 또 교회는 안 다니지만 같이 작업을 했던 많은 선후배들이 나중에 나의 그 암 소식을 듣고 밤새 뭐 꺼이꺼이 울었다는 선배 뭐 동료들,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사랑 그리고 주변 사람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어마어마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남편 앞에서, 아빠 앞에서 제대로 힘들다는 표정과 내색도 하지 못했었고 아빠는 괜찮은데 딸들이 오히려 더 아빠 앞에서 의젓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그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식구들한테는 정말 미안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간암 수술을 받은 지 열흘 만에 영화 촬영장에 복귀하게 된 것. 다시 촬영장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기도하는 거야? 가면 너무 많이 달라졌어. 나도 이런 내가 놀랍다. 근데 수술한 건 좀 괜찮아? 힘들면 말해. 괜히 미련하게 참지 말고. 주님 덕분에 괜찮아졌습니다. 맨날 요 주님만 찾으시다가 드디어 우리 주님 만나셨네 그려. 삶과 죽음의 위태로운 경계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신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입술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었다라는 그 말씀이 저의 신앙의 바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은 나에겐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확신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선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떤 건가는 저의 평생의 숙제이고 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찾아가고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줬던 선한 의지와 양심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에 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항상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때론 강하고 때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시청자를 사로잡는 명품 배우 강신일. 그는 지금 당당히 고백한다. 세상의 무대보다 더 값진 건 하나님의 무대에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 공연하는 것이라고. 과일 사세요. 토마토가 한 그릇에 8,000원. 쌉니다, 싸. 진짜 달고 맛있다. 평화로운 봄날, 길 한편에서 한껏 어깨를 움츠린 채 과일을 파는 한 남자가 있다. 아, 거참 남의 파는 물건 앞에. 이영만 씨 되시죠?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갑작스레 닥친 경찰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가는 이 남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피자의 대표 이영환입니다. 이영환 대표가 건강한 먹거리로 사랑받는 믿음의 기업을 일구기까지 혹독한 광야에서 그를 단련시킨 하나님이 계셨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2005년 평화로운 주일. 이영환 집사님, 집에 가시나 봐요? 네, 장로님. 잘 지내시죠? 네. 이번에도 교회 부흥에 헌신해 주시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게 또 언제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까? 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아니,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면 어떡합니까? 사모님, 이런 신실한 남편분을 두셔서 든든하시겠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요즘 하시는 문구 사업도 잘 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이 집사님 사업을 크게 쓰시려나 봅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은혜로운 한 주 보내세요. 네, 들어가세요. 힘들다. 어머, 이 사람이 여기 교회 앞이에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담배 좀 끊어요, 제발. 아, 다들 갔는데 누가 본다 그래. 사람 눈만 속이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하여튼 당신 먼저 들어가. 나 약속 있어. 저녁 먹고 갈게. 주일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매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참...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니, 주일날 내가 집에 없으면 밥 안 해도 되고 좋지 안 그래? 나 늦었어. 얼른 들어가. 아이, 사람 진짜... 그래 김대장. 잘 지냈어? 오늘? 어쩌나? 나 지금 골프를 있어서 거기 가야 되는데. 미안. 그럼 그럼. 다음에 기회 되면은 한 게임 치자고. 내가 쏠게. 그래. 또 봐. 오늘 잘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공 좀 잘 맞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랬다. 헌신과 봉사에 앞장섰던 여화는 신실한 신앙 생활을 하는 듯 보였지만 물질의 축복이 더해질수록 세상 속 즐거움에 깊이 빠지며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함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신앙 생활을 쭉 하면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그때 이제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꼭 크리스마스 이브 때 꼭 가면은 과일 주고 떡 주고 이럴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처음 한번 갔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 신앙을 가졌던 것이 그때 처음 교회 가서 사과 하나 얻어먹고 떡 한 봉지 얻어먹을 때 그때가 아니었는가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애엄마 만나면서부터. 애엄마 같은 경우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교회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있고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앉아서 말씀 듣는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엄청 졸립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몸은 거기 앉아 있어도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마음은 낚시터에 가 있고 마음은 아이고 화장실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싶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애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죠. 알면서도 참아주고 또 교인들 앞에서 냄새 풍기는데도 또 이해해주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또 큰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에 취해 살던 어느 날. 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따로 연락 드릴게요. 여보세요? 사장님 안 계시다니까요? 저도 어디 가신지 몰라요. 언제 들어오실지 모른다고요. 결제 대금이요. 오늘 안 나오면 고소한다고 난리예요.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를 맞으며 거침없이 세상 속에서 과속하던 그의 인생에 급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영아! 빨리 와라! 이영아! 너 나와! 이 사장님! 문 열라고! 문 열어! 빨리 나오라고!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야, 이사장. 너 지금 우리 같이 죽자는 거야? 좀 빨리 좀 갚으라고! 일주일만 좀 시간을 줘요. 좀 빨리 갚아요! 뭐? 아니, 어디 줄 거야?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일주일을! 저 좀 믿고 기다려줘 봐요. 아니 돈 좀 빨리 줘보라고. 와, 믿어주시라고요. 야, 갈 거면 나 밟고 지나가. 아 좀 빨리 갚으셔, 좀 빨리. 절대 못 가. 아니 어떡하라고, 안 갚고 빨리 갚으라고. 아이, 저 아시잖아요. 아니 언제 갚을 거야, 좀. 빨리 갚아. 사장님. 정말 언제 갚는 거야. 제가 그 화곡동에 문구점을 오픈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구점을 오픈하고 또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또 장사가 잘 되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좀 그런 장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맹 사업이라는 체인업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 두 개 시작하다가 이제 그게 사업으로 이제 번창을 하게 됐습니다. 2006년도 2월경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했죠. 왜냐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인터넷 판매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 있었고 그 당시에 인터넷 판매가 막 시작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던 문구 펜시 그 사업이 이제 하향길에 들어섰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냥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그냥 만족을 하고 내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도 나는 잘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포장을 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빌린 돈 갚으라는 연락들이 오고 또 내가 받을 돈이 있어서 얘기하면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은 교회에 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였었구나. 아, 이게 바로 교만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갔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 것일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 앞에서 처음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체 뭘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하느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아니 제가 그동안 하느님한테 바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러시는 겁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거 제가 다 했습니다. 아니 하느님한테 헌신한 대가가 이겁니까? 아니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바닥으로 내모시는 겁니까? 저 망하면 우리 아이들이랑 집사람 어떡합니까? 네? 아 제발 답 좀 해주시라고요. 네? 교회 봉사와 물질적인 헌신만 하면 만사형통일 거라 믿었던 영환. 그땐 미처 몰랐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과일 사세요. 토마토가 한 그릇에 8,000원. 쌉니다, 싸. 광주에 내려가 과일 노점상을 시작한 영환.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엔 경험도 지식도 없었다. 자신의 생활은 빈곤하기만 한데 세상은 딴 세상인 듯 아름답기만 했다. 하나님, 뭡니까?
세상은 봄이 와서 꽃이 피는데 저한테는 언제 봄이 오는 겁니까? 언제 저는 이 생활을 끝내는 겁니까? 애들한테 언제 과자 하나 사줄 수 있는 겁니까? 저한테도 봄이 올까요? 여보? 왔어? 아, 왜 나왔어 또? 교회 가기 전에 들렸어요. 당신 점심도 해야 되고. 그냥 요 앞에서 빵 하나 우유 하나 사 먹으면 되는데 왜 자꾸 도시락을 싸와? 아, 그리고 여보 이거 봐봐요. 오늘 아침 성경 읽다가 본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힘내요. 그래, 고마워 여보. 광주에서의 생활은 아주 처참했죠. 회사가 부도나면서 돈이라고 가진 거는 아무도 없었고 주머니에 뭐 몇만 원 고작 그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한테 이제 손을 벌리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그 공판장에 가서 이제 과일을 도매로 사고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팔고 이제 그러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죠. 며칠 전 불과 10여일 전만 해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래도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애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애엄마 듣게끔 기도는 할 수 없고 이제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도 봄을 좀 주십시오. 내게도 좀 한 번만 좀 주시라고 그냥 간절한 기도를 하죠. 그래도 봄이 안 와요. 나는 모르죠. 그냥 당장 닥친 거에 대해서만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근데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일 장사가 과일이 얼어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팔겠습니까? 버려야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집에서 카세트 테이프 갔다가 찬송 들어가며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았죠. 과일 사세요. 토마토가 한 그릇에 8,000원. 쌉니다, 싸. 과일 사세요. 토마토가 한 그릇에 8,000원. 쌉니다, 싸. 과일 사세요. 토마토가 한 그릇에 8,000원. 아이고 참, 남의 파는 물건 앞에. 바로 그때. 이영만 씨 되시죠?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산더미처럼 불어난 비 때문에 경찰에 붙잡히며 더 나빠질 상황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은 더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 사업할 때 빌린 돈에 대해서 갚지 못하니까 이제 채무자들이 이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딱 찾아오셨는데 너무 반가워요. 일이 다 해결된 것 같고 이 자유라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못하고 이제 경찰관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과일 장사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만나서 천천히 벌어가면서 갖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몇십만 원씩 보내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회복이었던 거예요. 자녀들 마음 놓고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잠을 자도 마음이 편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이 추락하고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여해 주셨던 수많은 물질과 축복들 제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슴속 밑바닥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끄집어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모든 건 한순간이었다. 믿음 안에서 시작한 5평 남짓의 작은 피자 가게를 통해 영화는 회복을 경험한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피자입니다. 바닥을 치는 순간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를 새 힘을 부어주셨다. 그랬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번지르르 한 봉사와 물질의 헌신이 아닌 마음의 중심이었다. 내가 술 파는 것도 아니고 담배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거 파는 거니까 그래 피자 가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피자 가게를 쬐그맣게 시작을 하게 됐죠. 가게가 5평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방 꾸리고 나면 손님이 앉을 데는 없고 서만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작은 가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회복을 시켜주시니까 나한테서 안 떠나신다는 그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하나하나 오픈해 주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피자 사업을 또 하게 됐던 거죠. 눈물의 광야 생활로 인생의 열쇠를 깨달은 이영환 대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오늘도 건강한 먹거리로 믿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또 저를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데 또 육신의 몸으로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또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졌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찾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항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